그 시청자가 집에 보내준 그 저거 먹을까? 저 사리곰탕 한 박스가 진짜 왔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좀 그때 실비김치를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그 먹거리를 선물해준 시청자가 한명 있어. 처음에 실비김치를 보내줘. 배추 실비김치, 파 실비김치. 그리고 그걸 이제 처음에 이제 배추 실비김치를 먹었어. 너무 맵고 막 진짜 이거는 무슨 폭탄 먼지벌레 맛 먼지 맛이 나고 그냥 진짜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맵기만 하고 나한테는 전혀 이게 맛으로 다가오지 않았어. 고통. 고통맛. 고통맛 김치. 고통맛 배추김치를 먹었었는데 그게 너무 난 별로였어. 그래서 실비김치는 안 먹겠다. 다 버리겠다 그랬는데. 버리지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레시피대로 한번 먹어봐라. 그게 뭐냐? 나 집에다 지금 저 사리곰탕을 한 박스 보냈다. 사리곰탕이랑 그파 실비김치 남은 거에다가 그파 실비김치에 묻어있는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폭탄 양념을 이제 라면에다 이렇게 이제 풀어라. 라면 색깔이 이제 붉어질 거다. 마치 뭐 순대국밥집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김치 이렇게 풀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먹어봐라. 진짜 맛없으면은 내가 진짜 사과한다. 정말 맛있을 거다. 난 정말 이 레시피를 너무 좋아한다. 난 정말 실비김치랑 이 실비 파김치랑 이저 사리곰탕 이 조합은 이건 진짜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이제 랄프랑 먹었지. 근데 이게 인생라면이 됐어. 랄프가 한번 끓여주고 같이 먹고 나서 너무 좋아갖고 그거를 나 혼자서 또두 번인가 더 끓여 먹었어. 저는 한 번. 랄프도 또한번 끓여 먹고 인생라면 돼버렸어. 먹자 그거를. 이분이 뭐라 표현했냐면은 사리곰탕이랑 같이 먹으면 색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아 맞아. 진짜 인생라면 됐더라. 인생라면 됐어. 그래서 실비 파김치를 주문할 거야. 따로 또. 실비 파김치를 좀더 주문해야 돼. 저다 떨어지면 얼마 안 남았더라고. 계속 먹을 의향이 있어. 이게 사리곰탕의 맛이 나 전에도 얘기했잖아. 모든 그 먹거리나 음식이나 뭐 요리들은 다 각각 가지고 있는 포텐이 있다고. 사리곰탕은 어떤 짓을 해도 사실 그 포텐이 막 크게 넘나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마치 비빔면에다가 무슨 뭐 대패삼겹이나 비빔면에다가 뭐 그런 것들 이제 곁들여 먹잖아. 뭐 차돌박이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뭐 짜파게티랑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합으로 먹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포텐이 확 올라가는데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김치와 라면 조합 중에서 포텐을 넘어서서 이건 그냥 이거 좀 우주의 맛이다. 나 진짜 이런 표현을 하고 싶네. 너무 맛있더라. 실비김치 그 역겹고 그토 나오는 그 진짜 그속 쓰리게 만들고 그 피똥 나오게 하는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김치를 그걸 또그 양념을 그냥 파에다 묻혔을 뿐인데 그리고 그 묻은 양념을 이제 사리곰탕에다 풀었을 뿐인데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조합이 돼버리는 거야. 살다 살다 이렇게 라면 국물이 맛있는 거 처음 봐. 이 포텐이 그냥 팍 솟아버려. 세게 끓여야 돼. 한번 세게 드실 거예요? 아니 같이 먹어야지. 네 개가 아니고요? 네 개는 우리가 못 먹지 랄프야. 어저께도 네개못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요, 네 개. 아 그럼 너가 자신 있으면 네개 끓여. 나는 상관없어. 네개 끓일게요. 랄프도 엄청 극찬을 하더라고. 그 친구가 방송을 이제 뭐 오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풀영상에 올라가는 이걸 보면 굉장히 흐뭇할 것 같아. 나만 알고 있는 이제 몇몇 알고 있지 않은 이 레시피를 공유함으로써 이게 점점 널리 퍼지고
이걸 진짜 먹고 나서 뭔가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에 흐뭇할 거야. 근데 솔직히 인정이야. 근래 먹어봤던 시청자들이 추천해주는 많은 그런 음식의 조합들 중에서 그냥 이거 황금 레시피야. 정말로 그 내 호들가 뭐 오바 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리곰탕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아니 이 미친 조합 뭐지 이거? 이거 언젠가 한번 떡상하지 않을까? 나 그런 느낌이야. 미쳤어. 또 나한테 근들갑 떤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 진짜 이거 말 안 돼. 네. 사리곰탕은 사실 라면 이제 뭐 그냥 가끔씩 그냥 가끔씩 먹는 그냥 사리곰탕이잖아. 솔직히 뭐 그렇게 판매량이 높지 않아. 사리곰탕 자체가 국물 뭐 뽀얀 라면 국물 하얀 라면들 중에서는 꽤나 입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얀 국물 라면을 잘 안 먹는단 말이지. 사실상 뭐 칼국수도 있고 뭐 멸치 칼국수도 있고 뭐 꼬꼬면도 있고 뭐 나가사키 짬뽕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리곰탕에다가 그냥 사리곰탕은 그냥 사리곰탕을 먹는다는 것은 뭐 크게 이제 뭐 그냥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여기다가 실비 김치, 실비 파김치를 곁들이니까 이게 진짜 가요계로 따지면 롤린이야. 진짜 역주행할 수 있어. 이 조합은 언젠가 역주행 돼야 돼. 아 진짜로 말이 안 돼. 롤린급이야. 롤린급 가요계로 따지면 롤린 역주행하고 굉장히 오래 갔잖아. 그 느낌이야. 이 레시피가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해. 난 이게 많이 퍼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 솔직히. 근데 그 친구의 그 나한테 추천해 준 이 레시피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정말 근 몇 년간 라면 레시피 중에 최고였어. 나는 사실 짜파게티도 뭐 그닥 뭐 기생충 유행하면서 무슨 뭐 짜파구리니 뭐니 뭐 뭐 그리고 저 뭐야 그 아빠 어디가에서 그 윤우라는 그 꼬맹이가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 보였고 막 이렇게 그 먹었던 뭐 그 짜파구리니 뭐니 뭐니 해가지고 뭐 여러 이제 그 라면들끼리 막 이제 섞어갖고 조합을 해서 먹는데 나는 사실 다 별로였거든. 그냥 그 맛이 합쳐졌는데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게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내가지고 막 대폭발을 하거나 그런 게 없다 이거야 내 말은. 뭔 말인지 알지? 우리가 그냥 뭐 솔직하게 뭐 그냥 진짜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섞어갖고 먹으면 그냥 너구리 향을 좀 첨가한 짜파게티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맛이 1.5라고 생각 안 해. 1.2 정도야. 근데 얘는 그냥 맛 자체가 내가 평가하는 그 사리곰탕이 0.7 정도라면 신라면이 1이야. 0.7, 6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비 파김치를 같이 곁들여갖고 그걸 이제 사리곰탕 국물에 풀어버리잖아. 그럼 갑자기 4로 떡상해. 진짜야. 이거 구라가 아니야. 호들갑이 아니고 이거 한번 먹고 나서 랄프가 한번 끓여준 거 한번 먹고 나서 랄프는 한 번 또 따로 끓여 먹고 나는 두 번이나 더 끓여 먹었다니까. 하루 만에 이거 말 안 된다고. 아 진짜로.
얘가 어떻게 이거를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어. 뭐 누가 누군가에 의해서 알아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말 안 돼. 이게 왜 풀어서 뭔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왜 맛있을 수밖에 없는가. 일단 실비 파김치 그 전에 실비를 뺀 파 자체가 쪽파잖아. 쪽파 파를 라면에 쓸어서 넣어서 먹으면 국물의 풍미가 올라가고 맛있어 맛없어. 솔직히 라면에다 넣어서 먹는 다섯 가지 중에서는 항상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야. 파는 파, 계란, 뭐 만두, 뭐 어?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소세지, 무슨 뭐 김치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국물에다가 이제 때려 넣어 가지고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이제 다섯 손가락 중에 꼭 들어간 게 파인데 거기다가 쪽파로 만들었다. 당연히 잘 어울릴 수밖에 없고 거기다 이제 실비 그 양념 자체가 그러니까 순댓국으로 비유하자면은 다대기인데 이 다대기가 그냥 다대기가 아니라 진짜 뭐 엄청난 그 오랫동안 이 순댓국밥집을 운영해온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집합체 그런 느낌이야. 깜짝 놀랐어 먹고 나서. 거기다가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잖아. 처음에는 사리곰탕으로 조금 이제 좀 이제 사리곰탕의 본연의 맛을 좀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라면 이제 거기다가 실비 파김치를 갖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막 씻어버려. 그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달라지니까 두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거지. 네. 아니 근데 3주 내내 지금 수요일까지 쉬어버려 갖고 약간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치티구글님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치티구글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반갑고요.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병원 한번 가려고 내일 이제 저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 손가락이 지금 이거 돼야 되는데 지금 새끼손가락이 좀 되게 좀 붉죠? 생각보다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새끼손가락이 좀 붉어요. 예. 뭐 열감까지는 모르겠고 좌우 움직이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되는데 이제 이게 굽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굽혀진다. 요게 지금 최대야. 여기서 더 이상 굽히면은 아파. 내일 저 엑스레이 한번 다시 찍어보고 해보려고. 어제 왜 휴방이었어요? 어제 그냥 뭐 공지 썼잖아. 어제 저 피곤해서 쉰다고. 뭔가 집이 환기가 아예 안 되는 것 같다. 싹 다 문 열어볼까요? 어제는 그리고 그지 뭐 개표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형 앞접시.
아, 그 보니까 저또저 민주당의 압승이더라고. 공교롭게도. 그죠? 예. 이제 인터넷에 젊은 세대들이 우파들이 많은데 이 민주당이 이겨버렸어요. 예. 어떡해요? 여지껏 이런 정부가 없었는데. 대통령 임기 내에 당의 어떤 그저 집권하는 이제 그 집권을 못하는 그 대통령 임기 동안 뒤집어지지 않은 집권하지 못하는 당은 사실 이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그 있는 사례라고 하더라고. 예. 공짜 만들어주세요. 저는 투표 안 했어요. 저는 투표 안 했어요. 네가 투표 안해진 거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민주당 뽑으려고 했어요. 예. 여기 바로 옆에도 계양이잖아, 계양.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비 특제 소스입니다, 소스. 아니, 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정치 얘기 한번또 하자면, 윤석열 정권에서 지킨 게 뭐가 있어요? 이준석 앞세워가지고, 뭐, 패미 때려잡겠다. 뭐, 저 뭐냐, 무고죄. 뭐, 무고죄 강화하겠다. 뭐, 패미 때려잡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무슨 자기 덕인 것 마냥 이준석 팽했죠. 거기다가 공약도 안 지켰죠. 아이, 그건 당연히 민주당이 180석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못 믿겠어. 예. 한게 하나도 없어.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 저,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들고, 이쁜 건 인정. 역대 대통령 마누라 중에 제일 이쁜 건 인정. 아, 젓가락을 퍼지게요? 국자를 어떻게 퍼? 국자를 면 퍼? 아니, 퍼 집게, 수 있어. 집게. 아, 오케이. 집게. 내년에 금 투세가 시행되고 차후에 코인 색임 매겨지면 그때서야 번쩍.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계질하라는 거랑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해놓고 통수 치는 거나 똑같다고 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지금, 그래. 너 1번 찍었다 이거지? 그래. 알겠어. 너 나중에 나라 좆되면 봐라. 응, 나라 안 좆될 것 같은 사람을 뽑았는데 나라 좆됐어. 뭘 해도 나라 좆대. 손안 뜨거우세요? 그게 팩트야. 전 정권보다 잘하는 게 디폴트 값이 돼야 되는데, 전 정권보다 똑같거나 못해. 그래놓고 전 정권 탓을 하는 게 말이 돼? 존나 무능한 거야, 이거는. 국민의 그 심판을 받아라, 정말. 나는 애초에 민주당 뽑으려고 그랬어. 오히려 잘 됐다고 봐. 나라가 북한에 이제 그싸 잡혀서 이제 북한에 넘어가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리겠지. 뭐 이러는데 맨날 그런 식으로 상상으로 막 그런 공포심을 주입시키고 그러더라. 드세요. 극 보수들은 다 그러더라, 항상. 난 진짜 솔직히 속 시원하더라. 윤석열 뽑은 사람이야. 근데 웃긴 건 나는 윤석열 뽑은 사람임. 자, 이제 저기 그 정치 얘기 그만합시다. 콧물 안 넣으세요, 이제? 난 넣었어. 현방송 보고 실비파 김치 바로 주문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벌써 풀어먹는 거야? 아니요, 같이 먹는 면이랑. 이게 진짜 빡센데. 이 조그만 양으로도 진짜 이게 완전 달라져. 딱 이제
실비 파김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저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 술술 들어간다. 시옷이육 사리곰탕 사러 간다. 와 이거 소스 너무 많은데 이거? 그냥 예 내려놔 봐요. 예 그냥 예. 갑시다. 그게 맞아. 전 죽어요 그러면. 잠깐. 아 근데 시청자분들 보여줘야지. 잠깐.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줘야지. 면은 펄 테니까 그러고 넣으세요. 우선 다 드세요. 너무 세? 이거는? 저는 안 돼요. 전 죽어요. 에이, 보여줘야지 그래도. 형만 보여주세요. 전 안 보여줄래요. 오케이 바로 보여줄게. 이제 이걸 넣으면서 투하하면서 사리곰탕이 사리곰탕이 되는 거야. 싸버려 정말. 예. 인생라면 찾았다. 이거는 솔직히 뭐 신라면 레드니 뭐니 다 못 이겨. 뭘 넣어도 그냥 사리곰탕이야. 말 그대로 싸버려. 이렇게 드셨어 계속? 이렇게 먹으면 미쳤던데? 국물이 그냥 이게 라면 국물로 나올 수 있는 그 퀄리티가 아니야. 거의 뭐 그냥 매운 순댓국 국물 느낌? 아니 그 이상 진짜 다대기가 된다니까 진짜로. 근 몇 년 동안 이제 라면에 이렇게 감탄하면서 먹어본 적이 없어. 사실 그냥 먹어본 사람만 알아. 그냥 파김치 그냥 뭐 라면에다 풀어먹는 느낌이겠지. 원래 사리곰탕에다가 뭐 깍두기도 풀어먹으면은 비스무리한 맛 나니까.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알싸하고 이게 말 안 돼. 이거는 솔직히 뭐 좀 진짜 인생라면이라니까. 라면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게 실비가 다 하는 거지 이거는. 국물의 깊이도 완전 달라져. 그러니까 사리곰탕을 먹다가 보면 사리곰탕 먹으면서 국물 좀 먹으면 약간의 밀가루 냄새가 나. 인위적인 그런 그냥 그 라면에 라면 그 스프에 라면 스프를 뭐라 하지? 그 후첨? 인위적으로 낸 그 소스를 뭐라고 약간 뭐라 그러지? 조미료, 감미료? 인공 감미료? 인공 그런 조미료? 그런 인공 조미료 그 향이랑 이게 밀가루 냄새가 살짝 나면서부터 정 떨어진단 말이야. 원래 사리곰탕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근데 그 냄새 싹 없애주면서 국물이 이건 말 안 돼. 진짜로. 아 이거 매수 못 먹겠다 이거. 저 한 개 넣은 걸로 지금 맵거든요. 이거는 먹어봐. 면만 먹어볼게. 면만. 국물은 못 먹어. 이거 면만 먹으면 그렇게 막 맵진 않아. 파랑 같이 먹어. 이거 네 개 끓인 거라고? 예. 아 진짜? 예. 확
아 진짜? 드세요 드세요. 어제는 우리 새겨 나 새겨까지 막 못 먹었었는데. 혼자서 세 개는 가능하시죠. 밥 하나 가져올까요? 밥까지 먹긴 좀 헤비하지. 근데 국물만 먹기엔 좀 많이. 그지 이 국물이 이제 좀 아깝지. 그냥 국물만 마시기에는 이거 무조건 밥 말라고 있는 건데. 내 양이 줄어갖고 밥까지 못 말아 먹. 밥 말아 먹으면 병찬순대 꼭 저리 가라 일 듯. 그러니까 참 오묘해. 이게 참 밀가루 냄새 없애주면서 아 실비김치가. 그니까 애매한 녀석들 둘이서 열심히 힘내갖고 스타트업을 차렸는데 개 대박난 거야. 글로벌 기업이 된 거야. 애매한 새끼들끼리 둘이 뭉쳐갖고 열심히 해보자 잘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대박나버린 거야. 그 정도라고. 진짜 매운데 맛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좀 맵찔인데 맛있어요. 마라탕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돼. 맞아 맞아. 이건 내가 봤을 때 언제나 무조건 재평가 된다. 이 조선의 마라탕이에요 이게. 이거 드셔보세요. 와. 어느 정도길래 형님 극찬을 하시는지. 좀 많이 맵지 않으신가요? 아니 국물이 막 그렇게 맵지도 않고 면 조금이랑 같이 해가지고 마시면서 이렇게 막 호로록 그래 먹어봐봐. 뒤져 뒤져 면 조금이랑. 이거 국자 놔주고. 국자를 푸지 말고 인마. 면 조금이랑 해가지고 같이 마시면서 먹어봐. 말이 안 된다 이거. 미쳤지. 진짜 맛있지. 매운데 맛있다. 야, 어떻게 라면으로 이런 맛을 내냐. 이거 라면을 극한으로 어떻게 보면 끌어올린 거야. 이건 사리곰탕 회사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로. 이 실비 파김치랑 이 사리곰탕 이 조합은 그냥 라면이 국물 라면이 끌어낼 그 끌어올릴 수 있는 극한의 어떤 그 맛을 낸 것 같아. 그 어떤 프리미엄 라면도 이런 맛 못 내. 실비김치 그 소스가 말 안 된다. 거기다가 파김치라니. 거기다가 쪽파라니. 진짜 매운데 맛있어요. 존나 맛있다. 맵찔이도 극찬하는 맛이에요. 맵찔이는 뭐야 이거 하면서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맵찔인데 계속 먹게 되는 그 맛이다. 인생 라면이 돼버렸어. 틈새라면보다 맵죠 이게. 그쵸? 그냥 인공 화학 그런 걸 아예 없애버려 얘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저게 된 것처럼 마치. 라면 많이 먹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거든. 약간 밀가루 냄새 확 나면서 뭔가 존나 정 떨어지는 맛이 한 번씩 나. 라면 먹다 보면 그러니까 알 거야. 라면 많이 먹어보는 사람들 알지. 자주 먹다 보면 라면이라는 거는 결국은 질려. 밀가루 냄새 같은 거 확 치면서 뭔가 화학 조미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화학 조미료였어. 그 화학 조미료가 한번 탁 치면은 국물을 먹건 면을 먹건 존나 맛없고 그냥 역겨워. 근데 얘는 그거를 이겼어. 이길 수가 없거든 원래 화학 조미료를. 근데 그걸 아예 짓뭉개버리고 뭔가 새로운 면 요리를 만들어냈다. 뭐 그렇게 나는 생각해. 인생 라면이 돼버렸어. 불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맵기는. 불닭보다 맵죠 그래도 얘가. 모르겠어. 그냥 맵기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감칠맛과 감칠맛과 그냥 너무 그냥 맛이 매운 걸 덮어버린다. 매운 것을 덮어가지고 이게 뭐 막 뭔가 맵다 뭐하다 뭐하다 이런 맛이 그냥 먹어봐야 알 것 같아. 맛있어. 새로운 요리가 돼버려 그냥 진짜로. 그래봤자 파지 끓인 라면이라는데 그냥 파김치를 넣으면 이 맛이 안 나요.
예, 그냥 파김치 넣으면 이 맛이 안 납니다. 그 실비 소스를 넣어야 이 맛이 나죠. 와. 아, 이걸로 해장하잖아? 간수치 한 4 정도 떨굴 것 같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대신 위가 다치지 않을까요? 아, 뒤져, 이거 진짜. 간은 살리는데 위를 죽일 것 같은데, 이걸로 해장하면. 내가 술 이빨이 취했어. 아, 형, 들어가지 말고, 저, 해장국이나 한 그릇 하고 들어가요. 조마루 감자탕 있고 막 그래. 해장국 거리야. 네. 근데 나는? 집에 가서? 너한테 딱 전화가. 네. 형, 술 많이 취했어요? 저 술 좀 많이 먹었는데. 그, 집에 실비 파김치 왔는데, 그거 끓여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럼 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택시 타고 가. 진짜로. 그 정도예요? 그 정도야. 네.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야. 이거 먹어보, 아, 이거 안 먹어보니까 다들 뭐, 아이씨, 존나 오버하네. 방송이니까 저지라라는 거지. 하는데,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이거는 진짜 한 번. 아예 안 봐. 이건 진짜 한번 떠야 된다니까? 이거 진짜 그, 가요계의 롤린이 있듯이, 얘 한번 역주행 해야 돼. 이 레시피로. 네, 라면계의 롤린이다. 그렇지. 이거 라면계의 롤린이야. 역주행 해야 돼, 이거. 언젠가는 역주행 할 것 같아. 누가 뭐 신기루나 요즘 뜨는 사람들 있잖아. 풍자나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한번 먹어줘야 된다. 집에서 그냥 실비김치 이거 딱 풀어갖고 해서 진짜 맛있게 먹고 나면 전현무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하잖아. 그럼 이제 그 이게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그 이게 퍼졌을지 모르지만 이거 저 진짜 라면 만드시는 그 분들, 그 개발자 분들, 농심에 계신 분들. 이거 사리공탄 농심 아닌가? 맞아요. 농심 사리공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그냥 딱 라면 봉지 하나에 딱 이렇게 같이 붙여갖고 뭔가 팔아야 돼. 김치 업계랑 약간 콜라보를 하면 되겠네, 농심이랑. 그 사실 라면 건더기 스프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드라이아이스로 그냥 확 꽝꽝 얼려버려. 예. 네. 그래가지고 고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드라이 아이스로 만드는 그 음식 보고 뭔 분자 요리라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 확 얼려가지고 놔둔단 말이야. 그래서 네. 물에 풀어지면서 그게 막 이렇게 어우러지는 건데 실비 김치는 그렇게 만들기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김치라면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김치라면은 그냥 그것도 너무 그 저 화학 조미료로 그냥 덮은 거지. 사실 그것도 김치라면 어때? 김치라면이 그나마 김치라면 제일 괜찮게 먹는 게 이제 컵라면으로 돼 있는 김치라면이지. 그 네모나게 이렇게 분자 그 저기 그 쌓여 있잖아. 네, 네모나게 그 큐브 돼 있잖아. 네. 그게 그나마 김치라면이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그거 뭐 그게도 김치라면이야. 그러면은 약간 그 편의점에 파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뭐 지금 뭐 라면 많이 드셔보신 분들 뭐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뭐 별별 라면 얘기 다 하는데 그냥 다 이겨. 그 얘 앞에서는 그냥 다 평등해져. 그냥 사리곰탕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그거야. 그냥 하나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 네. 둘이서 만나갖고 콜라보 했던 얘네들이 그냥 난리 나버린 거야. 그게 글로벌급이야. 예, 시너지가 말이 안 된다.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예,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데. 내일 카페 후기 올라온다고요? 분명히 간증글이 올라올 거야. 아, 코왕이시여. 또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나이까. 네. 아, 코왕이시여. 당신의 입맛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네. 코왕이시여. 당신의 입맛만 믿고 따르겠나이다. 그렇지. 또 코왕이 기습성백으로 올라옵니다. 아, 뭐 나 라면 좋아하는데 인생 라면 맞아. 이거 이상하게 그냥 맛을 내는 라면이 없어. 지금.
근데 신라면 낼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 덜 했어요 이거보다 신라면 레드 때는. 신라면 레드는 그냥 신라면의 그 특유의 향을 많이 응축시켜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잘 만든 라면이 맞는데 사리곰탕 플러스 실비 파김치 조합은 그냥 이거 앞에서 그냥 평등해져. 정말 그냥 국물 한번 딱 숟가락으로 떠서 맛보는 순간에 그냥 알게 돼. 미미. 와 씨발 뭐지 이거? 존나 맛있는데? 이런다니까? 이 그냥 진짜 이 실비김치 딱 풀어가지고 먹으면 그러니까 거의 은간우급이야. 진짜로. 라면계 은간우다. 타격감도 있고 그냥 미쳐 이거 그냥 말 안 돼. 실비 파김치는 따로 먹으면 진짜 매워서 못 먹을 음식이에요. 보통 그리고 라면이랑 뭐랑 섞으면 그 라면 본연의 맛은 계속 지켜지거든. 어쨌건 라면에 뭐 섞어서 먹고 곁들여서 먹어도 그 라면의 맛은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이건 사리곰탕에다가 이걸 넣잖아. 그냥 바꿔버려. 새로운 라면이. 사리곰탕 몰라. 사리곰탕이 아닌 줄 알아. 네, 사리곰탕이에요 이거는. 어. 사리곰탕 냄새가 1도 안 나. 파김치 어디 거임? 파김치 어쭈 저희도 시켜야 되는데. 라면 반 박스 못 먹었는데. 와. 선화동이라고요? 와. 본인분 오신 건가? 보내주신 분? 집에다 저 실비김치 보내준 친구 들어온 거야? 들어오셨나요 혹시? 그거 물어보긴 해야 되겠다. 왜냐면 실비 김치도 다 제각기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시킨지는 나와요 여기. 맞네 선화동 맞네 여기. 어 선화 어. 선화동 맞아요. 선화동 실비 파김치야. 예 네, 선화동 실비 파김치. 그거랑 그냥 사리곰탕을 사 그래갖고 그냥 사리곰탕 끓이고 처음에 그냥 사리곰탕 맛을 좀 봐. 몇 젓가락 두어 젓가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한 저 파김치 그 쪽파니까 썰어가지고 세 개 정도? 세 개 정도 3등분 해갖고 딱 국물에 넣고 딱 풀어. 막 풀어서 일단 국물 한번 딱 맛보잖아. 그러면 아 씨발 그가 옳았다. 아 코앙 바로 카페 글 쓰면서 먹으면서 어 그가 옳았다. 아 코앙이시여. 그냥 제목은 딱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코트 형이 이번에 뭐 말한 뭐 파김치 실비 파김치 플러스 사리곰탕 조합 먹어봤는데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제목은 그가 옳았다로 해줘. 어 형 이거 잘 짜여진 각본안이지? 일단 형님도 구매해본다. 선화동 신기하다. 먹고 간증 글 올려주세요. 뭐 라면 하나로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얘는 좀 신기하다. 왜냐면 이거 넣으면서부터 라면이 아니게 돼. 어 뭔가 요리로 돼버려. 진짜로 뭐 비유하자면은 좀 되게 잘 만든 그냥 그 다대기장에다가 잔치국수에다가 잔치국수 물에다가 그 다대기 진짜 잘 풀어갖고 정말 잘하는 그 잔치국수집? 어 그 국물의 시원함 정도? 아, 비유하자면은 딱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 호불호가 아니 호불호 없어. 이걸 누가 호불호로 한국인이면 일단 한국인이잖아. 그러면 호불호 없어. 무조건 호야. 어 무조건 호야. 호불호 영역이 아니야 이거. 어, 이거 파김치만 따로 못 사요? 우리도 지금 방금 다 먹은 거야. 근데 또 시키고 또 시키는 거야. 바이럴 아니고 절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도 팬이 우연찮게 보내줘가지고 실비김치 보내주길래 아 씨발 이거 또 나 가지고 노나 보다. 또 저 방송에서 또 과학적인 모습 보이게 하려고 연출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배추 실비김치 먹었을 때는 진짜 딱 그 생각 들었어. 아 보내준 사람한테 막 욕하고 싶었어. 파만 살게요. 어 실비 파김치.
파는 1kg에 3만 4천. 네, 이제 내가 야, 나 실비김치 못 먹겠다. 야, 제발 집에 이딴 거 좀 보내지마. 그래서 되게 투덜거렸는데, 형, 내가 저기 형네 집에 저 사리곰탕 한 박스 보냈거든? 한 박스 40개짜리야. 근데 지금 벌써 라면 8개 넘게 먹었어. 10개 먹었어, 지금 벌써. 그래가지고 30개인가? 응, 보내주고 한 박스 보내주고 형 파김치 버리지 말고 그냥 저 사리곰탕 먹으면서 한 번만 곁들여서 먹어봐. 이것만 하고 나서 진짜 맛없으면 다 버려도 돼. 내 진짜 괜찮아 그러더라고. 지랄하네 그랬는데 이제 어제 딱 온 거지. 그래가지고 야 랄프야 좀 끓여봐라. 그래서 이제 딱 먹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지. 와 진짜 미쳤다. 내 라면으로 이런 맛은 되지? 그냥 다 필요 없고 이제 뭐 끓여서 드셔보시면서 아 뭔가 와 진짜 오묘하다 그런 생각 할 거야. 아 파김치로는 절대 이 맛 못 내. 절대 안 나. 안 되겠다. 지금 이럴 때 필요한 건 사실 식혜거든. 근데 제로 식혜를 좀 먹어야겠다. 제로 식혜 하나 싹 때리면은 입안이 쫙 헹궈지면서 기분이 좋겠다. 제식. 요게 바로 이제 이번에 산 비락 식혜 제로. 식혜도 제로로 나오더라. 신기해.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 분명히 있거든? 10g이 탄수화물인데, 0칼로리. 칼로리 0 맞음. 아마 0. 몇이어가지고 아마 칼로리 0으로 표기해도 되는 그런 걸걸? 그래도 밥알이 있는데. 아, 이 팬국이 진짜 좋다, 이거. 아.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그게 문제야. 사실 그냥 식혜랑 제로 식혜랑 그냥 콜라랑 제로 콜라랑 놓고 보면은 당연히 당이 없고 칼로리가 없으니까 제로가 더 유리한 건 맞지. 근데 이제 변수는 이제 이걸 좀 많이 먹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부작용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로 콜라만 졸라 마셨을 때야. 그게 아마 50몇 캔을 먹으면 그때부터 몸에 안 좋다더만. 근데 솔직히 하루에 10캔 먹기도 그런데 똥캔으로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 아, 이거 진짜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모를 것 같아. 제로 식혜, 그냥 식혜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몰라. 살짝 덜 달긴 해요. 근데 맛은 진짜 비슷해요. 단 것도 똑같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대체당이랑 설탕이랑 다른 점은 설탕은 뭔가 묵직하게 치고 오는 그런 단맛이 있어. 굵게 전달되는 그런 단맛이 있거든. 근데 대체당 같은 경우는 한번 살짝 치고 거기서 그냥 빠져. 그래서 달다는 느낌이 조금 덜해.
아, 그럼 내 지금 몸, 내 지금 몸이 하나가 지금 람보르기니 급인데 이 몸 유지하는데 얼마를 태웠겠어 내가. 어? 내 몸이 람보르기니라니까. 아니 아벤타도르 급이지. 거의 지금 거의 롤스로이스 다 돼가고 있어 지금. 랄프는 이제 모닝. 저는 스파크 정도 내죠. 이제 레이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나 화장실 담배 피고 올게. 그냥 좀 앉아 있어라. 네. 오늘 방송 뭐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코봇은 일요일 날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호들갑들 정도로 맛있진 않는데 진짜 맛있긴 해요. 너무 호들갑인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어 맛있다 뭐 한 번 정도 먹어볼 만하네 라는 그런 맛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거 라면 한 5개 정도 더 먹으면은 그냥 갖다 치워라 하고 안 먹을 것 같아요. 그거 비락제로는 캔 안에 있는 쌀알까지 합치면 당류 4g 미만이라 법적으로 제로 고쌀알 걸러서 먹으면 진짜 제로래. 아, 그 쌀알들은 칼로리가 있다. 오케이. 근데 그 7비 파김치 1kg를 또 시켜버렸어요. 신라면 레드 두 박스 주문한 적 없고요. 그럴까 봐 안 했어요. 예. 저희가 먹었던 게 500g인데 500g 두 배죠. 예. 파김치만 1kg로 시켰어요. 근데 카카오 친구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것도 봤습니다. 호들 웃겨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예. 사리곰탕 먹으려고 파김치를 시킨다. 사리곰탕 한 박스가 얼마죠? 사이트에다가 올렸는데 저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제로시키 쿠팡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그 팔도 제로 비락시키 사시면 됩니다. 1.5리터로 사는 게 제일 싸고요. 비락 제로를 정말 제로로 즐기려면 쌀알을 걸르면 비로소 찐제로다. 예. 탑시 제로는 이제 파인애플 맛이 고트입니다. 예. 맛있어요. 짜요짜요는 이제 제로 짜요짜요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안 먹을 것 같아요. 예. 제로 짜요짜요 나오면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얼려 먹으면 맛있겠다. 지금까지 라면 조합 중 최고였나요? 모르겠어요. 라면 잘 안 먹어가지고. 예. 맛있긴 해요. 예. 라이프도 지금 보니 나이 먹었네. 늙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남이 끓여주고 뭐 어디 뭐 저기 수영장 가서 먹는 라면, 남이 끓여준 라면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정도로 좀 맛있다. 네. 짜파게티 파김치 급으로 맛있어요. 네. 그 정도 급은 되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 두 개가. 네, 그 말입니다. 네, 오늘 집에 있었어요. 네. 살이 안 찌는 체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진짜로 여기 안에 괴물이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기생수가 한 마리 살고 있나 봐요 진짜로. 저 모를 때 이 귓구녕으로 들어와가지고 예, 제 뇌를 지배했나 봐요. 이번엔 시간이 없어가지고 밤 안 했어요. 신체 대사량이 높으면 초과하지 않는 살안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 기생수 볼만해요. 예. 제가 그 원작을 재밌게 봤어가지고. 진짜 기초 대사량 맞죠? 뭐 그렇게 말해도 알아들으면 뭐 상관없죠. 너무 과식한 것 같다. 저도 두 개 먹은 것 같은데요. 과식한 것 같아. 어우. 잘 먹었다 진짜. 단단아,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 대신 뭘 뭔가를 주면서 뭐 해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니? 나 이제 요구형 채팅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 오늘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 그런 채팅을. 형한 쪽팔에 타투한 거 숨기는 거 같다 크크. 아 이거 뭐 저 다들 아실 테니까 뭐 더 예, 안 보여줄게요. 이레짐이 크게 하나 박았습니다. 용문신으로다가. 장난이고. 예. 화상 흉터 가리기예요. 엘프 담배 다 피면 저 용각산 좀 가져오라 그러겠다. 아우 과레가 엄청 끼네. 진짜 나도 그 킁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 날 저거 이제 딱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 그거 할 거거든요. 그 라이브 커머즈 한번 할 거예요. 그 멀티비타민이랑
또 각종 영양제들 예, 할 거라서 지금 멀티비타민 드시는 분들 한번 예, 고민해 보세요. 아르기닌? 예. 아르기닌이라도 뭐 있어? 아르기닌 그리고 커피. 어? 커피로 또 바뀌었어? 아르기닌이랑 그리고 스테비아 커피 믹스. 어, 스테비아 커피 믹스. 그리고 홍삼. 홍삼. 어, 좋다. 선물용으로 괜찮네요. 홍삼은. 아, 당연히 할인해 주죠. 예. 에드벌룬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드벌룬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그냥 그걸로 결제하시면 될 듯. 얼마나 팔고 그런 게 나한테 크게 뭐 수익금으로 도움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사는 거라서 그때 보시면 돼 그냥. 어. 그 오랜만에 이제 광고 방송이니까 일주일 뒤에 꼭 도와주시고. 뭔가 판매량이랑 내가 이제 받는 그 뭐 수익금이랑 이런 것들이 직결돼 있고 그러면은 내가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기 했을 텐데 어 조금 좀 더 투명한 라이브 커머지가 되겠네. 비아그라는 없냐? 그런 창자 빠진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전에부터. 재미도 없고 그냥 불쾌감만 올라가는 그런 채팅. 채팅창은 공공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게 쿨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나이도 한 살씩 더 처먹고 그랬으면 제발 철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산다 그래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어, 그런 절대 아니니까. 예. 오랜만에 하얀색 반팔 티 입었더니 내 어깨가 딱 넓은 게 딱 느껴지네. 예. 뽕 같은 거 안 넣었어. 근데 어깨가 이렇게 넓다. 예. 검은색 티셔츠 입으면은 어깨가 좀 좁아 보였거든. 대가리 커 보이고. 예. 네. 아니에요. 아니지. 검은색을 입었을 때 오히려 어깨가 더 좁아 보이지. 하얀색은 좀 더 넓어 보이고. 아, 하얀색이 부해 보이긴 해. 그렇지. 하얀색이 좀 더 부해 보이니까. 어. 너 같은 그 방앗개비 벼멸구들은 좀 아무래도 어. 라이프는 항상 티셔츠 사면 수선해서 입거든. 여기다 뭘 갖다 대더라고. 어. 그러니까 어깨에 한번 손을 딱 얹잖아? 그러면 이제 푹 꺼져. 그래서 어깨가 없어. 없어지더라고. 아니, 나무벌레는 좀 말이 좀 심하고, 대벌레? 대벌레 정도? 아. 남자는 참 어깨가 생명이야, 여러분들. 남자는 진짜 어깨가 중요해. 내가 이제 이 거지 같은 정말 저주받은 몸뚱아리지만, 그나마 어깨도 없었으면 정말, 아, 상상할 수가 없는, 어. 그 정도였을 거야. 어깨 있는 척이 아니라 아이 어깨 넓잖아. 내가 나 솔직히 핀 것도 아님. 그냥 허리 딱 고추 세웠을 때 딱 이 정도. 근데 여기서 더 한다? 보통 이제 의자가 이 정도 넓은 빅 사이즈 의자 프레임에 거의 이렇게 가둬지지. 어깨가. 보통 남자들은.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딱 펴버린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이렇게 넓어 보이려고 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팔꿈치 편하게 이렇게 팔에 여기 책상에다 대도 어, 꽤나 넓다.
100kg가 넘어가는데 어깨가 좁으면 말이 안 된다고. 뭔 소리야. 몸무게랑 상관없어, 어깨는. 오히려 살이 찌면 어깨가 더 축 처지지. 무게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저, 키보드를 하나 대보면 돼. 키보드가 이제 내가, 그, 텐키리스 키보드인데, 텐키리스 키보드를 어깨다 끝에다 갖다 대도 이 정도가 남는다. 어. 이 정도가 남는다. 우리 집에 풀배열 키보드가 없어. 제가 잡아서 드릴게요. 그게 빠르게. 아, 그래. 어깨 끝에서 끝까지 한번 재볼게. 이게 이제 수컷력 테스트야. 수컷력 테스트. 줄링강인데요, 진짜로? 거기, 아니, 끝에 쫙 대세요. 끝에 대고, 그냥 나 그냥 딱 여기 그냥 얹기만 할게.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지, 이쯤? 어. 여기? 어. 여기? 54. 54면은 엄청 넓은 건데. 줄리엔강, 54면. 그냥 육안으로 보는 그 어깨만으로도 거의 이 정도면은 내가 여기서 살만 빼면 그냥 NFL 진출해야 돼. 어, 난 미국 가 있어야 돼. 어. 줄리엔강 66이야? 근데 줄리엔강 아저씨가 키가 2m가 넘잖아. 형 실제로 냉면 먹는 뒷모습 보니까 떡알이 엄청 크긴 하더라고. 빵이 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빵이 크면 뚱뚱해서 앞으로 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의미 없어. 빵이 사람이 크면 일단 거기서 오는 이제 그 뭔가 수컷력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어. 줄리엔강은 역삼각형이고 형은 삼각형이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지 그지. 종아리 두꺼운 거는 아무 도움 안 돼. 종아리가 두꺼우면은 오히려 그 복숭아뼈 그리고 아킬레스건 그쪽이 되게 둔해가지고 달리기도 순간적으로 못 올리고 점프력도 낮아. 어, 그냥 종아리가 두꺼우면은 그냥 두꺼운 무다리인 것 뿐이야. 옷 입을 때 불편하고. 근데 진짜 그 탄력과 유연성은 그 얇은 발목에서 나오긴 해. 어, 종아리에서. 그건 팩트야. 비율도 좋아 보이지, 그지? 아니야, 그 너무 얇으면은 소용없고 뭐 안 좋다 이러는데 전혀 아니야. 어, 평소에 이 몸뚱이를 지키고 이 몸뚱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발목이랑 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 그 서전트 점프를 뛰어도 나는 아직까지도 골대에 손이 다. 농구 골대. 어, 아직도 다 뛰면은. 서전트 점프를 해갖고 거기를 못 닿으면 이제 발목이 두꺼운 거야. 발목 두꺼우면은 그런 점프력이 안 나와. 탄력이 떨어지거든. 어. 진짜 인증 안 할 거라고 개 막내 뱉는다고. 그러니까 입에서 내가 자꾸 똥을 쏟아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이키 뭐지? Bullshit. Stop kidding me. Dude. I think really actually your face is fucking ugly face and your penis very fucking small penis. Okay? Get the fuck.
I think really to actually you face you ball is very fucking small ball. Okay? 디스커스팅 유어 페이스. 유 파킹 이디엇. 다음에 영어 공부 한번 시켜드릴게요. 예, 성지고등학교 오성식 영어학원이 있다면 이제 또 성지고등학교 영어학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영어 교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spectacle and exciting. 아, 가래가 잘 안 들어가네. 이 영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그타에서 배운 거 아님? 네오. 일본어도 잘하잖아, 보여줘. No. I'm English level very high and Japanese language very low level. And I'm coming for you, London. Very interesting. Everybody, can somebody hear? Fuck you, go to hell. Everybody, fuck you, go to hell. Okay? You can. 'S gonna be okay. No problem. Shut the fuck up. Okay? You're shut the fuck up. Please give my star balloon. Give me the star balloon. Shut the fuck up. Okay? Give me the star balloon.
Please. 투데이 맥시멈 스타 발룬 7000 스타 발룬 플리즈 기브 미 더 스타 발룬 플리즈 Please. SCP the ghost, sir. Yes, sir. A battle cruiser operation. In the cage. McNabin. Yeah. Thank you. Thank you, monkey. You very cutie monkey. I like monkey. But your penis very fucking small monkey penis, okay? Monkey banana? 발음 그지 같아서 채팅창 보고 알았다 뭔 소리 하나 했네. Hey, thank you, Black Sky. Star Balloon. Thank you, donation. Wow! Okay, shut up. Here you Welcome are. Back to my channel, singing your name, Jilo. Thank you, appreciate. My t-shirts, fuck you, go to hell. Fuck you, go to hell. Okay? No. Reverse. I don't understand. Everybody shut the fuck up! Star Balloon here! Give me the Star Balloon! Today's Star Balloon is maximum 7,000, okay? Okay. Thank you. Welcome. Thank you. Everybody here, welcome back to my channel. Thank you. Today's star balloon is 7,000 star balloon. Give me the please. Give you star balloon. Yeah, thank you. Your name is M.M. Mr. M.M. Thank you. Appreciate it. Thank you. Please, the balloon. I'm very hungry. Are you happy now? Oh, thank you.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spectacle, and exciting. I feel good. Feel you, so Yana, good. Thank you. Appreciate it, Star Balloon.
One more cigarette. 엘라브, can you writer? Writer, give me the writer. Here you are. Fuck you, go to hell. Fuck you. Hey you. You fucking skeleton penis, okay? You fucking idiot. My penis is fucking Lotte Tower, okay? No. You penis is your penis is no Lotte Tower. I think really to actually you penis is very as a penis. Okay, you penis. Good. Your penis is pinset, okay? Pinset. No. Thank you, Black Sky. Thank you. My penis, is very my penis Bruce Halipa, okay? Bruce Halipa penis is my. 그럼 붙여라. Cigarette fire. 웅치 아키 훈 하이 식빌. Allah is dead, okay?